사정이기 때문에 조작된 사고를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항상 너무 지루할 정도로 많이 듣는 말이지만 얼굴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잘 설계가 되어 있죠. 네. 실제로 제가 이런 분을 내 눈으로 볼 줄은 몰랐죠. 그래서 항상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약간 강동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만화같이도 어두운 매력이 있거든요. 그 제 표현은 약간 흥미남 같은 느낌인데 그 흥미남의 매력과 그리고 인간적인 눈동자 되게 카메라를 딱 봤을 때 아, 나 복 받았다 이 생각을 하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. 아니, 흑미예요? 아니면 흑미예요? 흑미남. 아, 흑미. 네. 흑미남인 줄 알았어요. 흑미남. 약간 어두운 매력이 있는 미남. 아니 저는 흑미라고 하는 줄 알고 검정살인지 아니면. 근데 뭐 아니면, 어떻게 해도 됩니다. 흑미, 흑미 있는 남자이기도 하고요, 그렇죠? 예, 어떻게 하셔도 완벽하게 설계된 황금 비율에 이런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? 아예 너무 감사하죠. 늘 흑미남은 처음 들었죠. 흑미남은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흑미남이냐 정말 흑미냐 뭐 여쭤봤던 것 같아요. 그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. 감독님 정리를 좀. 다크한 미남, 흑미남. 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분.